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능화학 그룹에서 유기화품 제품 구판매하고 있는 조영현 프로라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해외 수입, 그리고 국내 판매, 그리고 해외 시장 개발을 통해서 해외 시장의 내수 시장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산 아크릴레이트를 소싱해서 태국 내수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남아 국가들이 식민지를 경험했던 거에 반해서 태국은 강력한 나라, 왕조를 통해서 식민지를 겪지 않고 자기 독자적으로 계속 발전해왔다는 자부심이 큰 나라입니다. 식당을 가나 업체를 만나나 어떠한 장소를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게 관광객들을 맞아주는 나라입니다. 통상적으로 담당자를 만나는 데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태국은 기본적으로 담당자와의 전화 자체가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업체가 하고 있는 리스트라든지 저희 회사 소개 자료를 보내고 나서 이메일 회신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 전화, 방문,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방콕 버빈에서 잡아주는 호텔 근처에 있는 소피텔 51층에 있는 루프바를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와인이라든지 위스키라든지 한잔하면서 거래처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풍경을 즐기는 데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카오산 로드는 이제 일반적으로 배낭여행객들의 여행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장소고요. 많은 백패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옷차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조금 특이한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망고 모양으로 된 비누가 있습니다. 향과 모양이 망고랑 뭐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은 태국을 The Land of Smile이라고 부르는데요. 천혜 환경, 넓은 대지, 풍부한 농산물, 그리고 언제든지 끊기지 않는 이모작을 통한 농산물 수확, 그리고 관광으로 인한 큰 수익, 태국 사람들은 크게 웃지 않고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